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345페이지 총소그룹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345페이지를 가시면요. 여러분이 총소그룹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345페이지 보시면 총소그룹이라고 그래서 클린아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총소그룹은 어디에 이렇게 두느냐? 그러면 이런 곳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이 주로 급수배관이 막히겠어요? 배수배관이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배수배관이 막히겠죠. 그러면 배수배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최상층부예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그러면 요 부분에 최상층부 부분에 이 청소구를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겁니다. 최상층 부분에도 이렇게 두고, 그러면 최하층 부분에서 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최하층 부분에도 이렇게 청소구를 이렇게 두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45도 이상, 이게 이 굴곡이 져서 이렇게 가는 데는 청소구를 두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배관의 거의 끝을 이렇게 또 보시면 배관의 끝 같은 데에도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 열 수 있는 배관에서 위에서 열 수 있는 게 이렇게 총소구를 이렇게 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오거식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서 막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막 또 뚫어가기도 하죠.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이제 이렇게 또 물이 통하는 거고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관이 이렇게 길어요. 길면 우리가 얼마 이내에서 청소구를 두어야 되느냐? 그러면 30m 이내에 청소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청소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KCS하고 KDS가 약간 틀려요. 우리가 이건 표준 시방서죠? 우리는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설계 도서죠? 설계 기준. D가 디자인이잖아요. 이건 컨스트럭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표준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하고 우리가 이제 KCS하고 KDS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약간 틀리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CS 표준 시방서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냐면 거의 대동소이에요. 그런데 그 KCS는 배수 수평 지간 및 배수 수평 지간의 아니 주간의 지점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KDS는 건물 내 모든 배수 수평 간에는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KCS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100m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내에 좀 청소구를 두어라. 근데 100mm 이상이면 우리가 30m 이내에 두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0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DS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m 이내만 이렇게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지 배수관의 연결 지점에서 60m 이내마다 매너를 설치한다가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럼 둘이 좀 공통 인수 부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 인수가 어떻게 되냐? 지금 저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다음에 보시면 배수 배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수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양쪽이 똑같아요. 표현이 조금만 틀릴 뿐이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KCS를 보시면 배수 수직간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리고 이 KDS는 배수 수직간 하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KDS는 상부를 표현 안 하고 있어요. 하부만 표현하고 있어요. KDS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 수평 주간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 개수에 가까운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CS를 보면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청소구는 많이 설치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청소구를 최소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국 속도가 있죠. 이렇게 배관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종국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갔더니 증가를 안 하고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시점에 오면 그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지지 않고 그 속도대로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게 뭐냐면 종국에 가면 속도가 일정해지더라. 그래서 종국 속도, 이제 일정하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보시면 배관의 재료네요. 배관의 재료는 우리가 이제 347페이지를 보시면 347페이지 배관의 재료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배관의 재료는 우리가 전 시간에 좀 봤어요. 우리가 강관을 봤고, 우리가 동관을 봤고, 주철관을 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다 봐왔죠. 그리고 이제 연관. 연관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거예요? 이 연관은 어디에 우리가 젤로 강하나요? 산에 강하죠, 연관은. 그리고 알칼리에는 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는 묻으면 안 되잖아요. 되게 산에는 이 쇠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다 부식이 되고 막 바로 뚫리죠. 그런데 연관은 그 산에 강하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그게 특징이 커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보면 경질 염화 비닐관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우리가 작업성이 좋죠. 희기도 좋고. 그래서 또 전기의 절연성이 또 뛰어나서 우리가 이제 전기 배선을 할 때 거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고 그 강판이 있어요. 내식성이 우수하며 위생적이다. 스테인리스는 나이닝광은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이제 그 에폭시 등을 부착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닝 이란 이렇게 해서 관이나 보일러 내부에 플라스틱이나 유리, 에폭시 등을 부착시켜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요거를 한번 안 보신 분은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닝관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가 있어요. 밸브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밸브의 종류를 보시면 밸브에는 우리가 이제 게이트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 게이트 밸브는 우리가 이제 슬로스 밸브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쓸개 뭐 이렇게 해서 게이트 밸브고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게이트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거예요. 열어. 확실하게 여는 건데, 열 때 전부가 한꺼번에 개방이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개방이 용이해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문이 요렇게 보시면 수문처럼 수문 이렇게 닫혀 있어. 배관이 있으면 닫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돌림으로써 이게 쭉 끌어올라오죠. 반듯하게. 그러니까 물이 쫙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항이 적다는 거죠. 저항이 적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브 밸브가 있어요. 이 글로브 밸브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저항이 이렇게 이제 그 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요거는 좀 그 유속 조종하기가 유량 조종하기가 좋겠잖아요. 유량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정에 좀 유리하고 요거는 저항이 적고 그냥 문을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유량 조정하는 데에는 안 좋다. 그리고 유량 조정하기 위해서는 글로벨브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스톱밸브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스톱밸브의 유형인데 스톱밸브 중에서는 뭐 글로벨브도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밸브도 있냐면 앵글밸브도 있어요. 앵글밸브는 우리가 요 표현을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90도가 되는 밸브이다. 그러니까 유체 방향이 90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붙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앵글밸브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3번을 보시면 체크밸브가 있어요. 이 체크밸브는 종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프트형이 있고 스윙형이 있어요. 리프트형이 있고 스윙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체크밸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방향으로 유속이 그러니까 유량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요. 유량을 전달. 그러니까 유량을 보냄.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그 유량을 보내고 이쪽으로 이렇게 유량이 간다면 이쪽으로는 아예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단절을 해서 이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배관이 있으면. 그런 게 체크밸브잖아요. 그래서 이 리프트형이 있고 스윙형이 있어요. 그럼 리프트형은 수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수평으로만 갈 수가 있고 요거는 수평과 수직이 다 있어요. 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체크밸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낸다 유량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는데 버터플라이는 이게 나비잖아요. 나비가 어떻게 해요? 딱 접으면 이 날개를 펴면 이렇게 넓지만 나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날개를 접어버리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일자로 보여요. 이렇게 닫히면 이게 개폐가 돼서 이제 열려서 물이 쭉 통과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쭉 나비처럼 날개를 펴버리면 이렇게 배관이 닫혀서 물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배관은 요거를 이렇게 핀다 그래도 확실하게 유량을 빈틈없이 막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특징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완전 폐쇄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볼밸브와 마찬가지로 90도 회전으로 개폐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보시고요. 우리가 콕밸브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콕밸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콕이 있어서 이렇게 배관이 있다면 얘를 팍 돌리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정지가 되죠.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콕 밸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볼 밸브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볼 밸브는 이제 그 2번을 한번 봐보세요. 밸브의 몸체가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공간이 필요하며 90도 회전에 의해서 완전 개폐에 작용이 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볼탭 밸브가 있죠. 볼탭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로형 탱크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쭉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탭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볼탭이 어떻게 돼요? 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 물이 나오다가 탁 정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위가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이렇게 볼탭이 올라가서 정지가 된 거고 이제 물이 다 빠지면 볼탭이 이렇게 쳐져 있겠죠.
그러다가 물이 차면 점점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딱 끊기는 거예요. 이런 밸브가 이제 볼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 밸브가 있는데, 이제 그 압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이런 이제 그 화장실 이런 데 다 들어오면 여기가 이 정도 실내 이렇게 보면 실내 이 정도에 전부 다 이 가마 밸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마 밸브가. 그러니까 이제 압이 너무나 상승이 되면 기구에 파손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압을 적당하게 감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층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감압 밸브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일부러 제가 한번 또 뜯어본 적도 있어요. 좀 물이 너무나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또 감압 밸브가 있어가지고 압을 그 정도만 유지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9번을 보시면 차압 밸브가 있습니다. 차압 조절 밸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조하고도 같이 쓰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뭐 여기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조 설비에 냉 온수 공급관과 한수 관의 양측 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이제 그리고요. 안전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밸브가 있네요. 전자. 솔로네이드 밸브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방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네이드 밸브. 그래서 그게 바로 전자 밸브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전자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그 전자 신호를 받아 전자식의 흡입력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폐시키는 밸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이너로 볼 수 있어요. 이 스트레이너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출도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밸브가 있단 말이에요. 밸브가 뭐 게이트 밸브라든지 여기 글로브 밸브라든지 뭐 이렇게 스톱 밸브가 여기 있으면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하나 이렇게 달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스트레이너인데 이게 스트레이너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로 가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이제 그 요 예를 들어서 밸브가 여기 있는데 밸브를 보호하는 역할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 모래 같은 게 일로 흘러가다 보면 잠그다 보면 밸브 패킹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그 밸브를 보호하는 보호 역할도 한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트레이너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찌꺼기를 거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찌꺼기가 벽안에 있는 찌꺼기를 이제 좀 없애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 빼기 밸브가 있네요. 공기 빼기 밸브는 이렇게 벽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높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벽안이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에는 이제 이렇게 공기 빼기 밸브를 두어서 이 배관 위에 이렇게 차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빼내는 거죠. 공기가 섞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가다 보면 속도가 이렇게 안 나와요. 유속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플러시 밸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요 화장실을 이렇게 보면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그 밸브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발로 이렇게 받고 나오죠. 이렇게 이를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세게 딱 나가서 이 이제 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청소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0.07 메가파스카의 힘으로 쭉 물이 세게 나가요. 그리고 여기 배관은 몇 미리죠? 우리가 25미리.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25미리의 배관을 써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0.07 메가파스카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무슨 뭐냐? 그럼 플러시 밸브예요. 대개 공용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탱크형 그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줄 딱 당겨서 이렇게 그 하던 이런 이 탱크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어떤 게 문제였어요? 겨울철에.
겨울철에 보면 다 얼어가지고 이게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치를 안 하고 이제 다 이 플러시 밸브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용해서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데는 또 이제 이런 걸로 지나서 노탱크식으로 다 바뀌었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배관이 있어요. 바이패스 배관은 우리가 이제 패스를 한단 말이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쭉 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급수를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거나 온수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못 가게 막아 놓고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공사는 여기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밸브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바이패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패스 배관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관에 지지물이 있는데요. 배관의 지지물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배수 및 통기 배관의 시공상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보실 필요가 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배수 및 통기 수직관은 되도록 수리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이프 샤프트 안에 배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급수 배관이나 배수 배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파이프 샤프트실이라고 그래서 배관은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열쇠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느 이렇게 막 문을 열어보다 보면 어느 한쪽에 배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 샤프트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파이프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이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를 열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여기저기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우리가 공사하는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 부하 단위가 가장 큰 대변기는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한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직관 옆에 배수 배관에서도 여기에는 대변기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대변기가 여기 가까이. 그래서 부하 단위가 대변기는 얼마였죠? 대변기. 대변기의 부하 단위는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많이 하잖아요. 6이잖아요. 그러면 1은 뭐가 1이에요? 우리가 세면기가 부하 단위가 1이죠. 그래서 세면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하 단위를 따지면 이건 이제 부하 단위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있는 대변기가 부하 단위가 커서 가장 수직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대변기. 뭐 그리고 또 소변기가 있다면 소변기가 여기에서 차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설 그런 부분 설비 파트랑 전비 이제 전기 파트랑 이런 데는 여러분이 시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실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무 공부가 같이 그래서 일거 양득이니까 시설에서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한번 봐보세요. 배수 배관의 광경이 필요 이상으로 크면 오히려 배수 능력이 저하되므로 유효한다. 그래서 물이 약 한 배관에 물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차가지고 흘러가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래야 이게 속도도 제대로 나오고.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배관이 크다 보면 바닥에 이렇게 찔려 가다 보면 거기 바닥 아래에 있는 뭐 이제 오물이라든지 약간의 그 오물 작은 오물들은 끌고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하고 이제 배관에 쌓이는 거죠.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물이 많이 내려갈 때도 못 밀고 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번은 한번 보시죠. 배수관은 자정 작용을 있어야 하므로 0.6 메가세크 이상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11번 하나만 더 보세요. 11번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럼 통기관은 위생기구의 넘침선 그래서 오버플로우 면이라고 그래서
150mm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에 통기 수직관에 접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통기 수직관에 이렇게 일로는 배수배관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갈 거고 이게 통기관이에요. 통기관. 그러면 통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에서 뽑아 올린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150mm 이상을 끌어올린 뒤에 이렇게 통기 수직관으로 연결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상수도관이 이렇게 있어요. 상수도관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치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치수를 하죠. 치수를 물을 여기서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하 저수조에 이렇게 가두죠. 그래서 지하 저수조에 이렇게 보관을 하죠.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밸브 펌프를 통해서 세대에 이렇게 급수를 하겠죠. 그러면 세대에 이렇게 급수를 하면 세대에서 버리는 물들이 나와서 버리는 물은 이제 이렇게 배관을 타고 이렇게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버리는 물을 모으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시 종말 처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심지에는 시 종말 처리장이 거의 다 있어요. 90% 이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조금 적기도 하면서 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